중간에 만약에 실수 이런 부분 다 편집하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꼰대 모드로 이제 비밀을 하고. 안녕하세요. 바로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베프 학생 여러분. 전국 각 지방의 간사님들을 모시고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간사님들이 학생 때 어땠는지 그런 공동체 풍경을 듣고 또 그때 겪었던 수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고 또 너무 낯설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동체와 또 무엇이 다른지 한편 뭐 또 때론 뭐 배울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니까 07학번이라고요, 이상혁 간사님? 네, 맞습니다. 저도 제 기록이 의심했어요. 네. 네. 07학번 때 학교 캠퍼스는 좀 어땠나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제를 듣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편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였던 때가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매일 점심마다 도시락을 이렇게 두 개씩 싸고 오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형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받는 것도 신기하고 같이 먹은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먹으면서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져요. 전도를 한 거죠. 그 형이 그렇게 1년 정도를 꾸준히 하고 나서 저희 이제 학교 안에는 매일 점심마다 저희가 전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도시락을 준비하진 않았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저희가 빨리 또 밥을 먹고 함께 또 다음 오후 수업을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노방 전도라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생일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고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G폰을 썼고요. 이제 그런 비기와 R, 막 이런 010이 아닌 번호를 쓰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시험기간이 되면은 이제 다 열람실에 앉아있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서 한두 명씩 나와요. 한두 명씩 나와. 카톡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카톡이 없으니까. 한두 명씩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주고받아요.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나요. 결국에는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2시가 돼요. 어떤 친구는 12시 되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집에 못 가죠. 공동체 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남아서 밤을 새서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간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네, 그런 기억들이 나요. 네, 밤새 이렇게 같이 수다 떨고 좀 그런 시간들이 그립기도 해요. 지금은 만날 수조차 없으니까 힘드니까. 네, 부산에서 제가 있던 동아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건 아닌데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약간 하나만 풀면은 동아리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동아리 건물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 잘 안 쓰는데 옥상에 항상 삼겹살 먹고 싶다 이러면서 오빠들이 갑자기 주섬주섬 이번 주는 삼겹살 파티를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주섬주섬 어디서 그걸 다 모아왔는지 번호랑 삼겹살 들고 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초청하자 이래가지고 약간 삼겹살 데이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삼겹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취식하면 안 돼요. 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조용히 쉿 하면서 약간 은밀하게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언니 오빠들이 일단 먹여야 된다. 아이베프는 아이 배고파의 준말이기 때문에 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밥으로 다 유혹하자. 일단 신입생 들어온 애들한테 먹이자. 잘 먹이자. 요즘은 좀 같이 식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막 수다 떨면서 먹었던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경기남과 부산 사이에 대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병훈 간사님. 네,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를 이야기해보면요. 저희 때는 되게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제가 08학번인데 저희 동기들만 해도 저희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위아래로 좀 많은 학번들 한 20명씩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왔냐 좀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도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일례로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 공주대학교와 IBF는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음악교육과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IBF가 이런 거 한다더라 하면은 막 그날은 뭐 음악교육과 10명 오고 이런 기억이 났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학교 다닐 때 싸이월드에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때는 싸이월드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뭐 신입생들 모여라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뭐 IBF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실제로 연락 굉장히 많이 오고 연결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애타지만 10년 전에는 10년 조금 더 되죠. 그때는 싸이월드 굉장히 유명했고 또 한 가지 설명하면은 저도 학생 때 직접 해봤는데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생판 모르는 학생들한테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IBF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캠퍼스 학생들 무작위로 이렇게 만나면서 설문조사 돌리고 IBF 소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서 열어두고 초청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늘 왔던 것들이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원한 거 이제 강원도라고 민주수 간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병훈 간사님께서 부흥의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캠퍼스는 저희 1사학번이 부흥의 네, 학번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2명, 3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지부였는데 저희 학번서부터 10명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리더들이 뭐 특별히 권면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하거나 다 같이 이제 친하니까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야 우리 같이 리더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다 같이 이제 리더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리더 훈련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원주 지방회가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리더 훈련을 받으면 무조건 치악산 등산을 해야 됐었어요. 치악산이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산을 정상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 이거를 등산을 해야 리더가 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혹시라도 피해가 다른 이제 리더들한테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1등으로 산 정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상을 찍자마자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두 걸음에 한 번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분들 다 먼저 내려가게 하고 간사님이랑 둘이 40분을 늦게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되게 리더들 볼 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다 내려오고 나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리더들이랑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동역하는 게 너무 참 고맙다. 되게 감사한 일이다. 네,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등산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공동체 하우스 살았던 게 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시장 뒤에 있는 이제 빌라들에 살았었는데 한 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거실 문 이렇게 방문을 열었는데 다시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쥐를 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쥐요? 네, 쥐, 마우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쥐가 있냐. 왜냐면 저는 이제 95년생이니까 그렇게 막 쥐가 다니는 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쥐가 어떻게 집에 있냐. 에이, 아, 잘못 봤을 거다. 하고 다 같이 문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못 봤다. 이거는 조금 큰 바퀴벌레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쥐가 굉장히 영리해서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오늘 소탕을 하자 하고, 저희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근처에 사는 형제하우스 형제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 6~7명이서 그 작은 집에서 부엌, 뭐, 싱크대, 뭐, 화장실 다 완전 샅샅이 막 빗자루랑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결국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이제 좀 우리에게 겁을 먹고 다시 도망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단락이 됐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저희 집 같이 사는 친구 중에 이천이 고향인 친구가 있었어요, 자매가.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쌀, 이천 쌀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이제 가야 돼서 이제 이 하우스를 끝내야 되는데 쌀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부모님이 다시 가져가셨어요. 설마. 설마. 쌀을 이제. 네,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부모님께 서포트를 했다. 그래서 불효녀는 웁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뭐 그러니까 되게 일상을 다 공유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은 집에 사니까 못 일어나면은 이제 막 리더 언니가 얘들아 DPM 가야 돼 일어나.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언니 저 오늘만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일어나서 막 DPM 가고 오전 1교시 수업 듣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또 같이 밥 먹고 오후 수업 듣고 뭐 LGM 가고 집에 오면 또 IBF 사람들 있으니까 또 리플렉션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의 모든 일주일을 같이 붙어서 지내면서 생각나는 건 지금은 모임에 오라고 오라고 해도 조금 그 모임에 다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임 말고도 만나고 싶으니까 자발적으로 막 우리끼리 일정을 잡아서 더 만났던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일주일 매일매일 만나도 부족하게 느껴졌던 네 그게 되게 저 학창시절 때 IBF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에게도 그때 못지않게 또 소중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 시기가 끝나겠죠. 언젠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또 한 자리에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랬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예, 들으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때는 또 어땠는지. 저한테 우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아예 안 합니다.